안녕하세요. 모둠쳐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8일입니다. 이번 주제에는 카카오가 최근 반등을 며칠 동안 했는데 이제 써졌으니까 매수 시점이 아닌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3차까지 가서 지금 하락 1파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락 파동으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카카오 일자별 등락 현황을 보면은 9월 6일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9월 10일에 한번 올랐다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빠지다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 이제는 바닥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를 일만 남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매수 시점이 아닌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 뭐 장기 투자로 보면은 충분히 현재 써졌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자, 투자자를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팔아 제끼다가 지금 23일, 24일에 매수를 했다가 또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세에 가담을 한것 같습니다. 자, 현재 카카오가 일봉으로 보고 계신데요.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1차, 2차, 3차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이 한 번, 그 다음에 바닥이 두번간 다음에 여기를 올라간 순간 여기가 매수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1차 바닥을 만들 때도 매수 시점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세력이 아닌 이상은 1차 바닥이 어딘지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한번 반등을 하는 2차 바닥에서 매수하는 게좀 안전할 것 같은데, 현재를 보면은 아직 그렇다 할 반등은 없고 3차 하락만 한 상태예요. 그래서 3차 하락은 거의 바닥에 도달했음을 나타낼 뿐 이것만으로 바닥이라고 확신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 보이시는 20선과 60선이 하락 중일 때는 반등을 했을 때는 매도 시점이지 매수 시점은 아닙니다. 자,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쪽이 20선, 이쪽이 61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반등 순간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한번 튕겼다가 두번 튕기는 이 순간을 매수 시점으로 잡는 게좀더 확실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것이 과연 개미를 모집해서 그다음에 털어버리기 위한 순간이 아닌가? 또 의심해 볼수 있고, 그래서 아직은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선과 60선이 하향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아직은 우리가 어떤 것도 뭐 상승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뭡니까? 밑에 MACD 오실러레이터에서 하락 파동을 끝내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는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과연 야 이제 진짜 상승이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자,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에서는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올라갔지만 또 내려가면서 주가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자, 전에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었죠. 이게 지금 골목 상권까지 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제지했었고, 그래서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었는데, 첫 번째는 요금 인상 우려 해소, 즉 모빌리티 스마트 호출 서비스 폐지, 프로 멤버십 가격 인하 등을 했었고, 두 번째는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고 했었으며, 그리고 세 번째는 K큐브 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등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저기 뉴스를 보시면 카카오가 전화콜 대리운전 두곳 추가 인수, 골목 상권 침투 논란 과열. 그래서 이게 9월 27일 기사죠, 조선경제.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 라는 논란에서 아직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결론은 뭡니까? 아직 확실한 상승의 패턴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아마도 약간 상승의 기미가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스톡패스틱 슬로우나 이게 오를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한 상승 추세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보듬채소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린이이고 수익률은 아주 저조하고 투자 손익에 대해서 책임져 드릴 수 없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